안녕하세요. 이창현 작가입니다.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라는 과정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.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는 현재 11년 동안 총 11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매년 한 권의 책을 쓴다라는 목표로 계속해서 책을 썼는데요. 저는 독학으로 이렇게 썼습니다.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많이 돌아왔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조금 더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현재 13년 동안 3,000회가 넘는 특강을 했으며 북콘서트, 저자 특강 이런 경험도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과정의 특징은요. 첫 번째는 출판입니다. 말 그대로 이 과정만 듣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과정을 온라인으로 올려놨는데 영상만 보고 출간한 작가님이 두 분이 계신데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. 쌉니다. 조금 저렴합니다. 원래 제가 오프라인으로 가면요. 가격이 좀 세요.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고 전달도 똑같지만 저렴하게 이번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세 번째는요. 판다라는 거죠.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미션들을 계속 드립니다. 계속 드리다 보면 A to G, 다른 말로 스텝 바이 스텝, 제가 낸 미션만 잘 수행해 내시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질적으로 글쓰기를 할 뿐만 아니라 과정을 모두 다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셔서 책을 출간한 두 분이 계신데요. 첫 번째는 위쪽에 있는 김동석 작가입니다. 이 김동석 작가도 마찬가지로 제 온라인 영상만 보고 강의를 듣고 책을 출간했습니다. 참고로 직장 다니시면서 쓰셨고요. 두 번째는요. 차승욱 대표님이십니다. 차승욱 대표님도 제 과정을 듣고 실질적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. 실제로 이 과정을 듣고 출간한 사람이 있으니까 믿고 한번 따라오십시오.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계속 꾸준히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의 이창현이었습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